안녕하세요. 달코스입니다. 랜디입니다요. 자, 요거는 오렌지 랜디라고 하는데요. 의정부 들꽃사랑에서 이렇게 한 포트 가지고 왔어요. 오늘 요거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우물정 진주바이솔에서 이거 약탕기잖아요. 요렇게 홈이 요렇게 떠가지고 양쪽으로 공기구멍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요래도 공기는 이렇게 통한답니다. 요거 2만 원짜리고요. 다른 거 구매해 오면서 여기 약간 좀 가마트임이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들께도 또 요런 게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물로 요거 하나 받아왔어요. 여기다 한번 연출을 해볼게요. 밑에 배수층으로요. 란석을 2개를 넣었어요. 자, 이렇게 여기 조금 좀 깊이감이 있거든요. 근데 요런 랜디들은 어떻죠? 배수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개를 깔았어요. 많이 깔은 겁니다. 더 깔아도 돼요. 1개 더 깔아줄게요. 3개를 아주 수북하게 부었어요. 요게 사이즈가 좀 넉넉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까지 이렇게 깔았습니다. 제라들은, 랜디들은 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요 랜디는 제라보다는 물을 조금 더 좋아해요. 흙 한번 볼게요. 처음처럼 처음토하고 토동력을 50대 50으로 섞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거 원바이어 있죠. 구매한 거를 요렇게 넣는데 40, 40, 20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한번 섞어 볼게요. 제라는 조금 요렇게 흙이 조금 들어가야지만이 잘 자라더라고요. 자, 요렇게 해서 비비면 요 정도 됩니다. 만약에 밭흙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밭흙 50, 마사 30, 펄라이트 20, 요렇게 해서 조절을 한번 해보세요. 배수가 잘 되는 게 관건이에요. 요즘은 뭐 아무거나도 잘 자라지만 여름에요. 여름에 뿌리 녹음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들어가고요. 빼보시면 흙이 굉장히 좋죠. 자, 상토, 용토 요런 거보다 색깔이 조금 더 노릇고름해요. 밤색빛이 나요. 요런 게 아마 피트머스 아닐까 저는 싶어요. 자, 밑에 요렇게 조금 좀 걷어내시고요. 흙을 요렇게 걷어내신 다음에 밑에 하엽 정리부터 먼저 하세요. 밑에 하엽이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복잡하게 되면 여기에서 곰팡이나 균이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를 시원하게 이렇게 하엽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막그 나오는 있죠. 새순덜. 이런 것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밑에 거는, 아래 거는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밑에가 통풍이 잘 돼야지만이 제라들은 잘 자라요. 무름이 없이. 밑에 안에 이렇게 작은 것들 난거 있죠? 요런 것도 좀 제거 좀 해주세요. 안에 잎이 요 줄기가 나오는 거, 요런 거 어차피 도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줄기에 나는 거 깔끔하게, 줄기를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도장지라 그러거든요. 이거 벌써 하면 너무 많이 자랐네요. 이 도장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옆에 있는 게 튼실하게 못 자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자랐네요, 이게. 그냥 둬 볼게요, 이거. 옆에 이렇게 도장지가 나올 때 이런 거는 미리 따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안에 뭐 굉장히 많죠, 하엽이 이렇게. 헐렁하게 이거 다 따내셔야 돼요. 꽃이 다 피는 건 아니에요, 꽃이. 어느 정도만 피지. 이렇게 안에 이렇게 새순 올라오는 거 있죠. 이런 거는 따서요. 이렇게 삽목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이요. 안에 이렇게 보세요. 이게 새순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또 제거해 줘갖고 여기 조금 좀 시원하게 헐렁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너무 복잡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위에 깔끔하게 이렇게 털었죠. 아래도 한번 털어볼게요. 이렇게. 흙을 조금 좀 털어냅니다요. 피트머스인가봐요, 흙이. 일반 요런 거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자, 이렇게 됐어요. 요만큼만 털고 해보세요. 많이 털었어요. 자, 이렇게요. 거의 다 털었어요, 이거. 조금, 안에만 조금 남았어요. 이런 흙들은 한 1, 2년 가거든요. 괜찮아요. 더 털어볼까요? 아예 깔끔하게 다 털었으니까. 따라 하시는 분들이요.
하우스님 따라 해서 잘 자라요 하시면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하우스님 따라 했는데 우리 건 비실거리 다 갔어요. 이러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자, 이렇게 다 털었어요. 털고 하는 게 깔끔하고 잘 살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또 죽었어요, 갔어요 하시는 분 때문에 마음이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흙 넣어볼게요. 비벼놓은 흙을 자, 이렇게 자리 잘 잡은 다음에 뿌리가 아주 뭐 깔끔하게 털렸습니다. 아주 보실보실 흙이 얼마 안된 흙이라 아주 그냥 보실보실하게 다 털려버렸어요. 깔끔하게. 자, 이제 사후 관리가 중요해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물을요, 3일 동안 매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늘에 두셔야 돼요. 햇볕에 나가면 얘가 푹 처지고 힘들어 할수 있어요. 분갈이 한건다 마찬가지예요. 자, 살짝, 이렇게 흔들어서 사이사이에 흙을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위에 복다 해볼게요. 복토를 다 했어요. 이렇게 마사로요. 아까 하나 잘라진 거 옆에다 이렇게 꽂아놔봤어요. 물을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주시면 3일 동안 매일 주시고요. 하루 건너뛰고 3회 주시고요. 이틀 건너뛰고 3회 주시는데, 제나가 그 문을 열어놓는 한격에, 보면은요, 이게 지금 커요. 화분이. 흙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 정도 화분이면은요, 한 4일에 한 번? 5일에 한번 줘야 돼요. 근데 통풍 시키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겉흙이 마르고 난뒤 하루 있다가 주시면 돼요. 낮에, 한낮에 저희 지금 하우스 온도가요. 바깥 기온은 오늘 한 5도, 6도밖에 안 되는데요. 해가 들어올 때 28도, 뭐 어떤 때는 30도가 넘어간다 그래요. 자, 제라나 랜디들은 30도 넘어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밤 온도는 지금 괜찮은데 낮에 얘가 너무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축 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 통풍을 잘 시키셔야 돼요. 이 저기 없이 잘 하시려면 시원하게 키워야 되지. 너무 뜨거우면 어떤 화초든지 다 처져요. 그거를 좀 주의를 해주시고, 낮 기온을 요즘은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제일 잘 자라는 저거는요, 12도에서 한 25도 정도에 제일 잘 자라요. 이 제라는요. 그리고 물은 제라보다 조금 더, 야생아들보다는 조금 더 작게 이렇게 하는데요. 꽃은 5월, 6월까지도 아주 화려하게 핍니다. 근데 이제 여름이 되고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꽃몽오리를 안 보여주면서 아주 힘들게 자라요. 그러면 얘를 그늘에서 키웁니다. 방그늘이나 거널에 낮에 해가 안 들어오는 데 있죠. 밝은 빛만 들어오는 장소, 이런 장소에서 키우면서 가지치기를 싹 정리해요. 여름에. 그러면 이제 가을에 이제 요렇게 돼가지고서, 잘 관리를 하면 가을에도 이렇게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꽃을 못 보죠. 그러면 이제 베란다에 또 요렇게 키우면 그 이듬해 또 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요. 영양제는 지금 저기를 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미르 몰약이나 메네들 요런 것만 가능하고요. 한 방에 S가 있으신 분들은 자, 요렇게 좀 쳐주세요. 아까 잘랐죠? 잎을 정리했잖아요. 그리고 미르 몰약도 요렇게 좀 쳐주시면 좋아요. 자, 미르 몰약 물로 해서 액체로 해서요. 여기 요렇게 뿌려주는 거 있죠? 자, 요렇게도 뿌려주는데요. 메네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비료를 주면은 이거 저기 뿌리를 건드려 놨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힘든 상태에서 비료를 영양제를 주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퇴비 거름 있잖아요. 거름을 여기 흙에다 섞어 쓰시는 분들은 소량만 하세요. 근데 저는 분갈이 할 때는 넣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활착하는데요. 굉장히 비실거려요. 나중에 얹어주세요. 얘가 뿌리가 활착이 다 되고, 요렇게, 저기가 될때 영양제는 올려주는 게 좋아요. 자, 보세요. 이거, 라떼도 엄청 힘들었잖아요. 온도가 안 맞으니까 힘들어하다. 요즘 어때요? 꽃을 저렇게 피우고 있잖아요. 활착이 딱 돼서 제온도가 돼서 꽃을 필때 영양제는 알갱이를 올려주면 됩니다요. 그래서 저는 영양제를 분갈이 할때 흙에다 섞는 거는 비추천입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재란은 좀 관리하시고요. 활착이 완전히 다 된 다음에 해가 한 3시간 정도 요렇게 들어오는 장소에서 키우면은 잘 자랍니다. 반양지에서도 잘 자라요. 해가 많지가 않아도 꽃을 잘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디오니시아입니다. 요 애들은 흙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연탄가리로 옮겨볼 거예요. 자, 디오니시아입니다. 요 화분은요, 흙 공방 화분인데요. 우물정 진주바이솔에서 요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요건 18,000원짜리예요. 여기다 요렇게 한번 옮겨줘 볼게요. 요렇게 해서 여기를 앞으로 앞면으로 잡고 요렇게 옮겨줄 텐데요. 흙은 털지 않고 해야 하니까요. 요거 토동이하고 그 처음토하고 50대 50으로 섞어 놓은 걸 그대로 요렇게 올려줬어요. 밑에 란석 깔았어요. 자, 한번 빼볼게요. 흙이 요게 좋거든요. 자, 빼보면은요. 흙이 어때요? 밭에서 조제가 잘 돼서 나왔어요. 요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털지 않고요.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대로 어떻게 넣어줄까요? 반만 요렇게 쪽 잘라가지고요. 반, 한 3분의 1 정도만 잘라버리고 그냥 들어갑니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흙을 요렇게 잘 맞춰주셔야 돼요. 얘가 요렇게 들어가니까요. 자, 요거는 배수 잘 되게 키워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살짝 올라오게 요렇게 맞춰서 들어갑니다. 자, 바깥에만 요렇게 채워줍니다. 밖에 복토해 주시면 돼요. 마사로.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아이고, 요번엔 좀 성공 좀 해서 잘 컸으면 좋겠어요. 또 예쁜 아이죠? 요렇게 복토가 끝났고요. 물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상면으로 주고요. 햇볕을 받으면 요게 저기 노란 요 꽃이 요렇게 됩니다요. 근데 다음 꽃대가 올라오니까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겉흙이 마르면 물 조금 아껴주시면서 키워야 돼요. 얘는 물 팡팡 주면 안 돼요. 가습되면은 얘는 가요. 그래서 물을 카랑코에나 제라늄이나 요런 거 정도로 주시면 돼요. 겉흙이 마르고 하루 있다 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주시지 마시고요. 특히 여름에는 그늘에서 키우셔야 돼요. 자, 작년에도 제가 요거 실패를 했습니다. 올해 잘 키워서 내년에는 요거 자신있게 여기 리뷰해 드릴게요. 백두산 바이초롱, 백두산 고산초롱 요런 건데요. 5,000원짜리예요. 요 흙이 좋은 흙이 나왔어요. 근데 꽃이 이제 개화 되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옮겨 볼게요. 자, 요거는 우물정 진주바이솔에서 6,000원씩 요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6개면 66이 36이잖아요. 그러면은 3만원에 6개를 보냅니다. 하나를 그냥 서비스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여기 이렇게 해서 트임이 갔어요. 깨져가지고 제가 갖고 와서 여기 일회용 본드로 순간접착제를 쫙 발랐어요. 자, 요렇게 됐는데 여기다 한번 옮겨 볼게요. 흙은 처음토 토동이 흙, 그 다음에 원바이어 있죠. 요거를 1대1대1로 섞고 계피가루 좀 넣어서 요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저기 바이초롱은 제가 키워보니까요 흙이 조금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흙이 안 들어가니까 너무 저기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요렇게 흙을 조금 넣고 해볼게요. 자, 한번 빼볼게요. 요 흙에다가 수입이 들어왔는지 어쩌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빼보면은요, 야, 순마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요. 요렇게 나왔어요. 이게 번식 잘해요. 번식을 잘하는데 살짝 요렇게 해서 입고가 돼서 저도 아주 궁금해 했습니다. 아, 화분이 좀 작을 것 같아요. 화분을 좀 큰 걸로 선택해 볼게요. 밑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래서 화분 조금 큰 걸로 바꿔 오겠습니다. 신라 골이라고 합니다. 요거는요, 요렇게 생겼어요. 우물정 하고 돼 있는 건 요게 조금 작고요. 길이가 더 길고 이래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 요것도 여기가 살짝 깨졌어요. 제가 여기 붙였어요.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요즘 몇 개 사오면서 제가 요렇게 깨진 거 조금 좀 선물 좀 받아왔어요. 요렇게 하고요. 아까 여기 있던 거 요렇게 해서 옮겨서 여기다 요렇게 해줄게요. 이 두 배 정도 되죠, 크기가. 자, 옮겨볼게요.
옆으로 이렇게 자라는 성격이 있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화분을 좀 크게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 대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사에 배수를 아주 잘 되게 이렇게 심어 주셔야 돼요. 속에 이 뿌리 나는 거는요, 흙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흙 속에 묻혀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바깥에 다 뚫고 나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심어 줄게요. 비벼놓은 흙 넣어볼게요. 자, 흙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약간의 흙을 넣어서 배수 잘 되게 이렇게 해주세요. 밭흙을 사용하시는 분은요, 밭흙에다가 마사 함량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분갈이 해주세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위에 이러고 저 복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백두산 초롱꽃, 그 다음에 또 백두산 바위 초롱, 또 백두산 고산 초롱, 뭐 요렇게 부르고 있어요. 꽃은요, 초롱꽃처럼 생겼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요거 말고 바위 초롱이 나오는 거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롱꽃 비슷하게 뿌리는 굉장히 좋네요. 수입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그 뿌리가 이렇게 보면 그렇죠. 이게 고산자가 들어가는 식물들은요, 특히 여름에 시원하게 그늘에서 키우시는 거 아시죠? 저도 요게 첫 해지만 초롱꽃은 너무 여름에 태양빛에 키우시면 안 돼요. 밝은 그늘이 들어오는 요런 곳에 두시고요. 바위초롱은 물 좋아합니다. 그런데 장맛비는 맞추지 마세요. 작년에 분갈이 해가지고요, 비를 아예 호빵 맞추고 했더니 녹아버리더라고요. 요것도요, 장맛비는 맞추지 마시고, 야생성이 있으니까 보통은 잘 자라는데 고산, 백두산, 고산 지대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니까 어떻겠어요. 여름을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비 좀 가림해 주시고 조금 좀 햇볕도 가려 주시고 요렇게 해서 한번 키워 보세요. 저도 올해 요거 잘 키워서 내년에를 리뷰를 잘 요게 드릴게요. 자, 뿌리를 다 덜어냈으니까요. 자, 이거 요것도 잘라서 뿌리가 약간 상했어요. 미룸모를 이렇게 듬뿍 쳐주고요, 요렇게 뿌려도 줍니다. 요렇게 이제 활짝 잘 되라고요.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시고요. 모습은 약간 요렇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데이커였습니다.